TV를 봤고요. 그렇죠. TV에서 그러니까 중공사와 원주 TV는 오늘 경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선수가 나왔는데 메이튼 선수는 지금 안 나왔어요. 프리먼의 석점 네. 들어갑니다. 네. 감각을 한번 조절해봤던 프리먼 이번엔 두 경기 썼습니다. 많이 하고 니콜스 선수는 지금 득점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경기 미국의 인정퍼 연속 득점 두경민 박찬희 김종규 코너 선택 허웅 비어있습니다. 석점 네. 정확합니다. 자 끊어냈어요 박찬희 그리고 직접 들어갑니다. 박찬희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블락 김종규 막고 있습니다. 블락 그렇죠. 이번에 김종규 김종규 허웅에 줍니다. 그리고 석점 던집니다. 예! 끝합니다. 허웅 그러면 뒤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박찬희 석점 던집니다. 허웅 그래서 지금 박찬희 선수 맡은 선수가 좀 헬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가고 네. 지금 김낙현 선수가 박찬희 선수를 맡았는데 많이 헬프를 하고 해주니까 예. 던지지 않고 돌파로 해결을 했어요. 4베스 프리먼 이번에 박찬희 비어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안 붙죠. 투맨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플레이를 보면 점프 패스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빠르게 돌파해보건 두경민 빠져나오면서 석점 던집니다. 적중합니다. 예. 이번엔 가시공세 공격 빠르게 올라가고 두경민 더블 클러치 실패 하지만 또 있어요. 그렇죠. 두경민 건네줍니다. 김낙현 다시 한번 두경민 두경민 들어갑니다. 두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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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열려있습니다. 석점 C로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아픔 원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박경상 바운드 패스 박찬희 잘 봤어요. 다시 외곽 하이치 좋았어요. 잘 움직였고 패스도 좋았고요.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낙현 니콜슨에게 오른쪽 코너 비어있습니다. 직접 들어간 차단이 놓쳤어요. 위에서 좀 올라와서 볼수 있어요. 뒤쪽에서 스틸 박경상 네, 좋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박경상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5번으로 쓰고 있는데 안쪽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없거든요. 할지와 김철호가 왔어요. 네. 골밑 득점 성공. 이 코너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직접 들어가는 니콜슨 원해냅니다. 공격도 출발합니다. 타이치 다음에서 김종규 열려있습니다. 석점 허웅 왼쪽 코너 선택 타이치인데요. 석점! 네. 투맨 게임은 니콜슨만 내려가라고. 네, 허웅 건네봤습니다. 스크린 받고 이동. 허웅. 허웅. 쇼코너 점퍼. 네. 네. 외곽 김종규 열려 있습니다. 적중합니다. 네. 두경민 선수 있을 때는 허웅 선수가 저런 걸 잘 안 했어요. 허웅 선수한테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두 선수가 맡고 있었는데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수비자들이 많으니까 예. 왼쪽으로 베이스라인 쪽으로 해갖고 파울을 예, 얻으면서 들어가. 약간 놓쳤어요. 샤클랑 10초 안쪽 김종규 석점 들어가요. 허웅 두 선수가 라이벌 관계가 있네요. 네. 스크린 받고 이동하면 니콜슨 스텝 빼기 후에 두 점 떨어집니다. 타이치 다시 허웅 선택 김종규 나오면서 봤습니다. 타이치 열려 있어요. 오픈 찬스 네. 적중합니다. 자 유동 감독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이대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니콜슨 선택 그리고 원핸드 슬랩. 두기민 선수가 잘 봤네요. 타이치 네. 프리먼 라인 맞고 던졌습니다. 무정합니다. 네. 프리먼 이번에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야, 투맨 게임은 니콜슨만 내려가라고. 하이치 춤을 추면서 건네줍니다. 프리먼 골밑 네. 득점 네. 니콜슨 페이크 동작 이후에 스텝 받고 올려놓습니다. 니콜슨 탑에서 박경상 먼 거리 석점 시도 네. 깨끗합니다. 야.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김낙현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아, 이 스텝이 굉장히 빨라요. 네. 네. 투맨 게임에 대해서 저렇게 피켓롤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이대현 선수의 수비가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이대현 길게 올려줬는데요. 박찬희 끊어냅니다. 네. 탑에서 박찬희 열려 있습니다. 아, 예. 안 들어가네요. 예. 오늘도 아, 예. 오른쪽 코너 지역 포스트업 시도 빙글돔에서 한 손 훅슛. 네. 이번에 저거 한번 해줘. 쓰리. 스태거스. 스태거스. 바로 막고 있고 김낙현 건네줍니다. 다시 리턴 패스 김낙현 오른쪽 코너 선택 네.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가스공사 김낙현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골밑 네. 열려있습니다. 중장거리 슛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김경민 전현우 가스공사는 지금 빨리 10점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박찬희 빠져나오면서 김철호 선택 파울.
오반칙이에요. 우선은 민성주 선수가 들어갑니다. 주경민. 주경민 열려 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 네. 깨끗합니다. 아, 네. 아홉 점수요. 타이치 김종규 선택 김철욱 봤습니다. 네. 잘 봤어요. 타이치 선수가 첫 번째 타임에 안 주고 두 번째 타임을 줬거든요. 예. 근데 패스가 좋았습니다. 타이치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이스라인 점퍼 네. 깨끗합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전현우 주경민 선택 석점 네. 깨끗합니다. 주경민 조금씩 따라오고 있네요. 타이치 오른쪽 코너 이동 파울입니다. 아우 가운드 패스 프리먼 프리먼 리메스 들어갔죠. 엔드 있을 때는 좀 그 빼줬으면 좋겠어요. 프리먼 연구에 직접 프리먼 프리먼입니다. 다른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어요. 김낙현의 킥아웃 패스 니콜슨이 석점 던집니다. 네.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안쪽으로 가야죠. 김종규 선수가 있으니까요. 들어갔어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외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 들어가네요. 빠르게 들어가면서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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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는데 득점까지 네. 허웅 아, 김종규 선수가 골 밑에서 좋은 이 수비를 보여줬고요. 야, 이게 벌려가지고 투맨 게임을 해야 되는데 좁혀서 투맨 거야. 야 아이버슨, 아이버슨이 잡아갖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렇지 형. 아니 아이버슨 좋아. 아이버슨 좋아. 아이버슨 좋아. 모드슨. 주경민이 막아서고 있고 스크린 활용합니다. 허웅. 멈춰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득점 네. 성공. 주경민 뺏어냅니다. 박경상 완전히 오픈 찬스. 네. 106대 89. 주경민 이 경기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최종 스코어 109대 92 원주 DB가 한국 가스공사를 꺾고 준결승으로 향합니다. 지금 3점 승리되는가 모든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습니다. 농구인이기 때문에 농구장에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